언니, 네. 3년을 어떻게 사셨어? 항상 힘든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왜 그러냐면, 3년 전부터, 네. 자손에 대한 근심이 들어오라. 응? 집에 대한 근심이 들어오라.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가, 27, 30대 그 무렵에 엄마는 한 번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야 돼요. 죽을 고비예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든가 아니면 뭐가 이렇게 부딪혔던가 아니면 내가 병원에 가서 액땜을 하든가 죽을 고비를 분명히 한 번에 고비를 넘겼어야 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리고 또그 무렵에 언니가 일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예요. 네. 맞나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는 신랑이 예를 들어서 같이는 살고는 있어도 신랑하고의 아마 남남 아니 남남처럼 살고 있던가 아니면 등을 쥐고 살고 있으라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이미 부부는 세월이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왜이 말을 건너뛰냐면 언니가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자손. 자손이 수습이 안 돼요. 자손이 수습이 안 된다는 거는 3년 전부터 경찰서가 내 집이고 교도소가 내 집이고 학교하고는 이미 담을 쌓아야 되는 거고 내 집하고는 이미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아이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부모하고 왜 부모의 원망이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자손이. 얘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이가 성향이 좀 소극적이거든요. 아빠가 누가 아빠가 됐든 간에 엄마가 됐든 간에 이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게뭔 말이야? 이 아이가 아빠한테 말이 됐던 몸으로 행동이 됐던 맞은 적이 있다. 때리거나 이러진 않고 이제 말로 내가 언어를 조금 그랬잖아. 무섭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말로 됐던 몸으로 됐던 그 폭력이 자기한테 가슴에 박혀 있다. 지금 그러고 이 아이가 15그 무렵에 분명히 학교에서 언니 전화기에 아마 많이 울렸었어야 돼요. 이 15살 그 무렵부터 이 아이가 분명히 학교에 빨간 거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응? 맞나요? 한 16, 17 그러니까 때였어요. 시초는 15이었다고. 시초는 15이었고, 15에 이 아이가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는데, 말을 하자면, 이 아이가 애들을 왕따를 시키는 거야. 얘가 왕따를 당한 거야. 완전 폭력에 섞여 있다, 지금 그래요. 응? 저는 얘가 왕따를 조금 당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학교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다 하고 있나요? 술과 담배. 어? 술과 담배. 예를 들어서, 애들의 소지품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거를 닿다. 됐다. 아이가요? 응? 맞아요.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그러면서 지금은 학교에서 밀어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지금 미루고 있다. 미루고 있다고. 응? 밀고 있다고. 그 소리는 애들이 이 아이가 엄마의 아들이 학교를 안 왔으면 좋겠대요. 이 아이가 왜 갑자기 공포심을 줬냐는 거야, 애들한테. 저희 아이가요? 그러면 그 말을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정말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가서 콕 찌르고서 나뭐 줘. 뭐 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완전히 그 라인에 폭력적인 라인에 아이들의 학폭에 거기에 속해 있어서 이제는 자기가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네. 응? 엄마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몰랐어? 저는 그런 거는 몰랐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순한 양이야. 응? 집에 들어가면. 근데 학교에 가거나 바깥 생활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어? 너무나도 세상이 나를 안겨주는 것 같아. 뭔 놈의 자신감이 이렇게, 어? 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엄마잖아. 전학을 두 번을 했다. 전학을 두 번을 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내가 보이는 그대로 말을 하자면 원 시초에서 원 처음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우다가 분명히 하나를 지금 보이는 그대로 말하면 한 아이한테 폭력을 쓰다가 상대방한테 고소를 당했대요. 고소를 당하면서 그때부터의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언니든지 아버지가 됐든 간에 이 아이한테 몰아치게 했잖아. 몰아치게 했잖아. 그때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였잖아. 전학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잡고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를 않았냐는 거에 부모의 원망이 들어온다고. 내 말이 틀렸나요? 들어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고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아빠 성향이 다고치고 나면 이 아이가 제대로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아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어디로 지방을 어디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부모하고 이 아이하고 왜 잠깐 떨어진 걸로 느껴지지? 아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집에다 두고서 어디를 직간 뭐 맞벌이 생활을 하신 거예요? 맞벌이 생활은 했죠. 그러니까 맞벌이 생활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놓는다고 봐야 되겠지? 방치 아닌 방치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지금 그래. 그러면서부터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잡기 시작했던 거고 정말 원인 시초가 된 거는 15살부터 그때부터 그 아이가 부모의 몰아치기로 상처를 받으면서부터 에이 씨발 나 학교 안 가. 에이 씨발 알아주는 사람 없네. 그러고선 바깥 생활을 이미 눈에 띄었고 그리고 술과 담배에 눈에 띄었고 그리고 내 집보다는 경찰서가 편하고 그 편하다는 소리는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구설과 간제 많이 껴있는 거고 이 아이의 사주에는 간제가 끼일 사주는 아니에요. 간제보다는 나란 녹을 먹고 살으라예요. 근데 지금 나란 녹은 커녕 공부는 커녕 지금 간제에 지금 그쪽으로 나라에 연관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이 아이 잡아줘야 돼, 엄마.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엄마는 이 아이 때문에 말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 너무 심한 말이겠지만 정말 말려내는 엄마가 눈물로 진짜 지색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우는 날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계속 1년 전부터 계속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줄 수가 너무 바깥에서 생활 이런 부분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좋고 재밌고 10년 전에 언니네 신랑 집에 산을 다 엎은 집이 누구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언니네 집이 됐든 간에 7년 전, 8년 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산소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예 몰라?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언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집을 두 번을 이동을 하셨나요? 이사를 두 번을 하셨나요? 그렇죠. 태어나서 그렇죠. 처음에는 집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집을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 아이가 바깥을 돌아다니기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내 집은 그냥 너의 집이고 바깥의 집이 내 집이야. 현재 집. 그러니까. 이 집이 한 7년 됐어요. 이사 오신 지. 아니 이사 온 지는 여기는 3년. 3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 살았던 그 집은 네. 7년. 그쵸, 그 정도 됐죠. 그때부터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초가 됐다고 지금 그러면서 이미 아이는 감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저는 안 내려오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는 지금 하는데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더 심해지고 심해졌어요. 내가 그랬잖아. 이사 오시면서 이사 오시면서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잡겠다. 누구 말대로 성주에 네. 성주에 네. 내 집하고 네. 응? 아이의 집하고 이 그 언니네 4인의 가족이야? 5인이야. 근데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이 4인이야? 아니 큰애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4인이야. 근데 그 아이가 이 집하고 전혀 맞지를 않다 보니까 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응? 네. 내 집은 딴 데 있다고. 네.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이렇게 될 때까지는 언니 뭐 했어요? 근데 저는요, 아이를 이렇게 신랑하고 저하고 양육하는 방식이 틀려서 저희 신랑은 잡아야 된다. 때려야 된다. 훈육하는 부분이 저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잡아줬으면 어렸을 때 잡았어야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어렸을 때부터 잡아서 우리가 쭉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서 방황이 한참 불타오르는 이 나이에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더 바깥으로 돌지 않냐. 잡아줬으면 이 아이는 10살부터 잡아줬어야 돼요. 네. 10살에 분명히 이 아이가 뭔지는 모르게 내 엄마의 내 부모의 말이 안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서 이 아이를 확실히 잡아줬으면 그래도 지금 이 아이가 갈록을 먹고 그러니까 갈록 쪽으로 공부 쪽으로 아마 풀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미 잡기에는 놓쳤어. 15살에 이 아이를 잡아서 뭐 할 건데 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18주파 찾는 아이가 돼버렸는데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로 애원했을 때 네. 학교에서 진짜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네. 많은 데서 내 부모가 내 아들은 안 그래요라는 그 감싸줄 수 있는 부분에서 감싸줬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한테 뭔 새끼 하고서 너가 그럴 수 있느냐고 다고치기만 했지 감싸주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지금 원망으로 지금 대갖고 있다고 대갖고 너 한번 당해봐라 내 부모한테 너 당신도 한번 당해보라는 아이의 성향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게 부모의 잘못이라고 엄마. 그쵸. 이 아이가 지금 이미 바깥에 너무 자신감을 가졌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게 너무나도 많은 그 폭력에서 네. 자꾸 우추우추 했을까 잘한다 해주니까 네. 이미 물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 아이를 그냥 현재는 저는 그냥 아니요 끄집어내줘야죠 엄마. 이 아이 엄마 있잖아. 엄마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아이 그냥 내비둘까요? 그건 안 돼. 이 아이가 아직 꽃도 못 폈는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요. 끄집어 내줄 수 있어. 여기에서 내년 내후년에 이 아이를 못 잡아준다 하면 정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잠깐 놀다가도 충분히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왜냐하면 장사의 길이나 뭐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뭐 완전히 뭐 망가지는 사람들은 그런 건 다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아이가 남미 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야.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하는 부분이지 절대로 남미 때 가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엄마 지금이라도 다른 분야에 손을 좀 빌려서라도 네. 힘을 좀 빌려서라도 이 아이를 좀 잡아주고 나면 충분히 잡힐 수 있어요. 응? 잡힐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지금 이 아이가 학교를 네. 15살부터 들랑들랑 거리기 시작한 거야. 작년 수전에 아예 집을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작년에 그쵸? 학교를 아예 안 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퇴학 당하기 일보 직전이죠. 작년에 퇴학 처리를 한 거죠. 아, 왜 그러냐면 퇴학이 지금 들어왔어. 아. 퇴학이라는 그 말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아이가 은팔찌를 끼라. 네. 은팔찌를 끼라. 네. 작년 수전에 은팔찌를 꼈나요? 안 꼈어요. 갔다 나왔어. 그냥 이제 경찰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제 간단한 사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만 쓰고 나올 수 있는 걸로 이제 횟수가 좀 많이 이제 아직 학생이니까 은팔찌는 아마 못 꼈을 거예요. 그렇지? 은팔찌는 못 꼈을 텐데 이 아이가 20살, 21살, 23살을 내가 은팔찌하고 바꾸라예요. 운이. 그 은팔찌가 뭔 말인지 알죠? 네네. 정말로 거기 가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서 이 아이가 덤탱이를 씌우라예요. 그 네. 운을 봤을 때 이 아이가. 그러면 그때는 정말 엄마가 해오리 치듯이 정말 엄마네 집에 우환이 껴요. 우환이 껴. 정말. 잡아주세요. 정말 잡아주세요. 잡아주지 않으면 진짜 내년 내후년에는 내가 운이 바뀌라예요. 심각해요, 엄마. 심각해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 아, 그리고 그 뭐지? 직장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10년 정도 쉬다가 이제 처음 직장을 들어갔는데 혹시 엄마가 두 번 바뀌라예요. 네. 엄마가 직장이 네. 여기 들어갔다 또 딴 곳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라예요. 지금 들어가는 자리는 네. 솔직히 반만 뿌리를 내리라야. 그러면 네. 중간에 엄마가 한 번을 옮긴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직장 뭔 말인지 알죠? 이 직장에서는 엄마가 사람으로 힘이 들으라야. 현재 근무하는 데서. 사람으로 힘이 들으라요. 응? 네. 맞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람으로 힘이 들으라요. 아, 그냥 돈은 그냥 전향해 월급은 그냥. 근데 엄마가 지금 사람으로 힘이 들으라. 그래서 그만두니 많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더 옮겨서 뿌리를 내리라예요. 내년에는 엄마가 제대로 된 자리가 나와요. 올해는 그냥 어거지로 다녀요. 어거지로. 왜냐하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마음이 들썩들썩 돼. 오늘은 그래 이 직장에 다녀야지. 내년에 씨발 내일은 아 씨발 여기 다니기 싫어. 모레는 아 나가기 싫어. 그게 반복적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또 자리가 들어와. 내년에. 그리고 올해는 그냥 어거지로 다니면 돼요. 그렇군요. 오케이? 네.